승희쌤의 영상 수업 3D Max 배구공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구공은 이렇게 생긴 모형이고요. 나중에 여기에 가죽 재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 배구공은 어떻게 형태가 만들어질 거냐면요. 일단은 플레인으로 정육각 모양을, 상자 모양을 완성을 할 겁니다. 이때 상자 모양은 결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로 결들이 만들어져서 구처럼이라고 하는 스페얼리파이, 그리고 얘를 페이스를 익스트루드를 시키고 더보 스무스로 스무스를 줘서 경계, 엣지 있는 부분을 안으로 쏙쏙 들어가게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리셋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코. 화일 리셋. 프론트 뷰에 플레인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플레인. 자, 플레인의 크기는 랭스 50, 위드스 150, 하이트 세그먼트 3개, 위드스 세그먼트 3개. 자, 요 정도 형태로 준비를 했고요.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 좌표 0, Y 좌표 0, Z 좌표는 50의 반인 25를 두고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모습이고요. Modify Panel, Edit Poly, Sub Select, Polygon, Vertex. 자, 가운데 Vertex 두 줄을 선택하고요. 스케일은 Non Uniform Scale. Non Uniform Scale은 X값, Y값, Z값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스케일을 Non Uniform Scale이라고 합니다. Non Uniform Scale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축으로 285만치 스케일을 벌렸습니다. 키운 거죠. 가운데 Vertex 두 줄. Y축으로 250만치 벌렸습니다. 왜냐하면 배구공이 만들어질 때 이쪽 세그먼트로 인해서 매지 이렇게 살짝 들어가져 있는 그 굴곡을 만들기 위해서요. 서브 셀렉트 엣지 왔습니다. 수직 엣지 위에, 그러니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엣지 4줄을 한꺼번에 선택 잡아서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세그먼트를 5개를 나눌게요. 자, 적용했고요. 이번엔 가운데 있는 수직선들,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세 줄이라고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처럼 OK가 제대로 안 되면 적용이 안된 거예요.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세 줄, OK 정확하게 해서 창을 닫고 나와야 됩니다. 자, 면을 충분히 나눠줬고요.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페이스를 익스트루드 쓸 건데, 그렇다면 그 페이스로 인식하는 게 무엇인지 셀렉트가 마지막에 잡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폴리곤에 가서 전체 폴리곤을 선택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서브 셀렉트 선택 눌러놓은 곳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야지만 전체를 한 덩어리처럼 익스트루드 시켜요. 자, 어레이 하겠습니다. 자, Y축 무브를 50 형태를 줄 거고, 카피 복사를 하는데 나를 포함하는 개수기 때문에 카운터가 3개예요. 요거죠? Y축으로 50씩 카피 3개. 오케이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정육면체를 만들 겁니다. 퍼스펙티브 뷰에 갔을 땐 F4를 눌러서 엣지를 보고요. 자, 전체 선택한 걸 Ctrl V, 바로 이게 클론 복사입니다. 카피로 합니다. 오케이. 자, 탑뷰에서 락을 걸고요. 락을 거는 이유는 얘를 회전을 주고 무브를 할때 락이 걸리지 않으면 다른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면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바깥쪽에 이 면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되면서 이쪽 바깥쪽 면으로 생성되게 할 겁니다. Z값 로테이트 90도예요. 자, 로테이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탑뷰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뷰포트 탑뷰에서 옵셋 스크린은 변화를 주겠다란 얘기예요. Z값 90도. 자, 바깥으로 이렇게 크로싱이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무브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스냅을 걸겠습니다. 스냅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스냅이죠? 버텍스에 스냅을 걸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무브 툴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때 끝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노랗게 십자가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여기 가서 초록 십자가 생기는 순간에서 마우스를 띄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상태를 밀어주겠습니다. 밀어. 우리는 X축, 카피, 반대쪽이고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음수 방향이죠. 마이너스 150을 카피 복사. 아래쪽에 있는 여기죠, 여기. 즉 앞쪽에 있는 요 면도 밀어주겠습니다. 즉 Y축으로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값입니다. 150만 7을 카피 오케이. 잘 됐고요. 이번엔 위 뚜껑을 만들어야 됩니다. 레프트 뷰에서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른쪽 있는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복사 회전할 겁니다. 컨트롤 V, 카피 오케이. 그리고 회전할 때 선택이 풀리지 않도록 락을 겁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락이 되고 있고요. 로테이트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축 90도 회전했습니다. 자, 무브 툴 갑니다. 지금 버텍스에 스냅이 걸려져 있고요. 여기 끝에 가면 버텍스가 보입니다. 그런데 근처 왔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다른 뷰포트에서 옮겨도 됩니다. 여기 다른 뷰포트에 와서 버텍스를 버텍스에 예쁘게 스냅을 걸었고요. 레프트 뷰에서 밀어주겠습니다. Y축 아래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50. 오케이. 자, 이제 결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냅은 끄겠습니다. 퍼스펙티브 뷰를 선택했더니 얘가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결이 되어 있죠? 또 왼쪽에 있는 걸 선택했더니 옆으로 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있는 걸 선택했더니 왼쪽과 같은 가로방향 결이네요. 얘는 수직방향 결이 되어야겠어요. 프론트 뷰에서 여기를 크로싱, 걸쳐지는 객체들 선택해요. 오른쪽을 먼저 선택해서 왼쪽으로 선택 영역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프론트에서 로테이트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축 90도. 자, 회전이 이루어졌어요. 자, 결 봐볼까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봤더니 윗면은 이런 수평 방향의 결이, 옆면도 이런 수평 방향의 결이, 자, 정면은 수직 방향의 결이. 그래서 결국 요 세 개를 다 선택했을 때 같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이 엇갈리도록. 자, 이제 완성이 다 됐고요. 자, 모든 오브젝트 선택 잡고요. 한꺼번에 모디파이 주겠습니다. 모디파이 리스트 와서요. 구처럼 스피얼리파이 SP를 재빠르게 누릅니다. 한글로 되어 있으면 단축키 안 먹혀요. 자, 모디파이 리스트 펼치고 SP. 자, 스피얼리파이 구처럼이 됐고요. 얘를 면이 돌출되도록 하는 페이스 익스트루드를 주겠습니다. 자, 면 돌출 어마운트를 2 정도 줄게요. 돌출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티가 안 나고요. 마지막으로 더볼 스무스. 그러면 여기 엣지가 경계가 완성됩니다. 이터레이션스를 2 주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전체 오브젝트를 150의 느낌이 나도록 아직 질감을 주기 전에 흰색의 색깔을 한번 줘볼게요. 자, F4를 눌러서 엣지를 꺼서 보게 되면 이렇게 150이 잘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공 시리즈를 통해서 모델링을 좀 깊이 있게 완성해 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